안녕하세요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본인 이름 먼저. 저 남편은? 아니, 우리 혹시 뭐가 이렇게 짜증이 나? 완벽하게 어디를 떠나고 싶고, 다, 뭐, 집을 다 버리고, 나가고 싶은 건 아니야. 이게 내가 나온 대로 얘기할게. 잘가 오래 나가는 삼재야. 응? 37에 7수 성주바람이 부니까 깝깝해 뒤져. 뭔가 독립은 하고 싶은데 혼자 먹고 살 자신은 없고. 그치? 집에만 있으려니까 막 울화통이 터져. 내가 밥 먹는 남편의 뒷공다리만 봐도 씨발 한대 쥐어박고 싶고. 꼴보기가 싫고. 근데 왜네 마음에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?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지.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 사람이 돈을 생활비를 보태고 나한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또 좋아. 근데 막상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있으면 씨발 재수없어. 왜 이런다? 너는 성격이 이 버선을 다 뒤집어 까서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려. 그지? 그러니까 그렇다고 뭘, 무슨 짓을 한 거를 잡은 것도 없어. 근데 왜 그래? 근데 계속 남편은 뭔가가 있을 거야.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게 되고, 잠자면 옆에 가서 한번 이렇게 개새끼 마냥 냄새도 맡아보고. 남편은 저한테 믿음을 준다고 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솔직하네. 편이에요. 네, 근데 그 솔직한 게 오히려 독이된 느낌인 거죠, 저한테 지금 현재로서는. 근데 뭐 영업직 특성상 뭐 거액의 어떤 걸 따내려면 그렇지. 적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적대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,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해주는 것들을 토대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, 다른 사람들이나 그런 쪽 비슷한 이해하는 쪽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, 아니, 다른 사람이 네 남편하고 사냐? 네가 네 남편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 의견이 왜 중요해? 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. 왜냐? 37에 성주가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이미 안 돼. 성주는 가택의 신이야. 집을 지켜주는 신인데, 7수에는 10년에 한 번씩 정식으로 휴가를 가, 성주가. 그래서 성주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. 네가 직감, 육감, 예감, 천몽 이런 게좀 맞지 않아? 촉이 있잖아, 촉이. 오늘 신랑 분명히 새벽에 들어와. 몇 시에 들어와. 그럼 네 촉이 다 맞잖아. 그 직성이 일반인보다 세, 너가. 고집, 주장, 응? 내 고집과 주장이 세고 너 똘끼 있다. 응? 한번 꽂히면 끝을 봐야 되네. 근데 이 남편을 보면은 남편은 10월생이잖아요. 10월달에 개띠면은 그래도 돈은 안 말라.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, 돈을 얼마를 몇년 안에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런 자기만의 계획이 뚜렷하게 있어요, 머릿속에. 지갈 길을 잘 가는 거야. 신랑은 자기 이제 직업을 잘 선택했어. 남편이 분명히 지 혼자 생각할 때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핸드폰을 아주 열었다 닫았다 보고 남편이 분명히 아가씨 불러서. 근데 사실 예전에 그냥 다음 편인 것 같은. 같은이잖아. 저때도 이제 정신 차려, 너. 너 의부증 생기겠다, 이놈의 집이야. 잘 들어. 막말로 둘이 벗고 누워있는 거 봤어? 그걸 못 잡았죠, 제가. 이봐, 이봐. 이미 바람을 폈는데 내가 증거를 못 잡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잖아. 남편이 왜 남편이야? 남의 집 나가면 남의 집 거야. 집에 있을 때만 내 거고. 같은 여자끼리 얘기를 해주고 싶어. 우리나라에서 접대 문화가 없이 일반적인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물건 팔아야 돼. 여자 있는 데 가서 꼭 먹어야 돼. 너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, 지금.
근데 뭔가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말씀하셨던 것은 제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. 근데 남편 바람 안 폈어. 내가 싫어도 나가서 술 문화, 술 접대를 해주고 얘 놀아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거든. 근데 그게 싫으면 남편 보고 아예 영업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가 나와서 돈 벌어야겠네. 그 정도도 이해를 안 해줘. 이혼까지 생각을 했는데. 미쳤어. 얘가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야. 넌 맨땅에 헤딩해야 돼. 너 있지, 진짜 남자가 제대로 있잖아, 선수처럼 이중생활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마누라 속여. 근데 네가 문제야, 내 눈에. 아니, 신랑이 뭐가 더러워? 그러면 너는 사회생활하며 니네 과장이 됐든 누가 사장이 됐든 새벽 한시고 드시고 하기 싫은 거 회식한다고, 야 오늘 고깃집 가서 회식하자 뭐 하자 안 겪어봐서 그래. 서로 입장을 양보를 해야지. 그리고 이 시국에, 이 어려운 시국에 신랑이 어떻게. 자, 저한테 10억짜리 1억짜리 공사를 주세요. 서면 제출해 갖고 네 드리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주는 원청이 어딨니. 하, 너는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하다. 이러면은 남자들이 답답해. 얘랑 헤어진다고, 우리 박시대주하고 헤어진다고, 또 얘보다 돈 잘 벌고 얘보다 성격 좋은 사람 만난다는 팔자가 아니야 너. 그리고 네가 성격이 안 좋아 내 눈에. 그리고 남자가 밖에 나가서 약간 조짐이 이상하다 싶으면 빨간 립스틱 좀 바르고 좀 몸매 관리 싹 해서 야사시한 잠옷 입고 밤에 좀 뭔가를 좀 보여줘봐 신랑한테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해봐. 이렇게 해갖고 밤에 신랑이 힘들 때 해봐. 밖에서 힘을 쓰고 왔는지 검사를 하면 되잖아, 검사를. 아, 나 정말 이러니까 쭈마쭈마 이러고 밖에 나와서 아줌마라고 함부로 막 니까짓 게 뭘 알아, 집에서 살림하는 게, 이렇게 무시를 당해. 나는 그런 거 보면 같은 여자로서 화가 나.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잖아. 그러니까 냉정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남편은 돈복이 있어. 그리고 얘는 직성이 세기 때문에 역마도 들어서 발바닥에 땀나게 개띠가 더운 날에도 헤헤헤 이러면서 혓바닥 침을려고 하면서 온 동네를 짝짝으로 돌아다녀야 이 사람 돈이 되는 사주야. 그리고 이 주제머리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펴도 네가 촉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잡아내. 그리고 두 번째, 얘랑 헤어지면 너 쪽박차. 그리고 나 이 말하고 싶어. 여자가 꼭 이쁘고 날씬하다고 남자가 좋아하지 않더라. 뭘 좋아하냐? 나를 이해해주는 여자. 대화가 통하는 여자. 그런 여자가 오래가지. 이쁜 거? 야, 나가서 돈 쳐발라봐. 눈, 코, 입에 뼈도 깎는 세상에 이게 됐든 뭐가 됐든 돈 발라면 다 돼. 그게 중요하지 않아. 성격. 그리고 취미, 나를 이해해 주는 거. 그거면 남자들이 똥을 좀 못 가려, 진짜야. 진심으로 한번 내가 이렇게 쓴소리 했잖아, 오늘 처음 보는데. 너무 이제 남편 편만 들었다 서운해하지 마라. 앞으로 42 되면은 더 운이 열려, 신랑이. 그러면 이제 서류 문서가 들어오면 뭐라도 이제 땅을 사든 하다못해 원룸을 사든 이 사람이 이제 자산이, 부동산이 늘어나는 운이 있어. 너 여태까지 개고생하고 죽 써서 남 줄 거야? 그 친구들 옆에서 바람 넣고 하는 거는 다 하나같이 너 그러고 사는 거 배 아파서 옆에서 깽판 치는 거야, 이 멍청아. 그런 거를 새겨 듣지 말고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. 이해했어? 파이팅 한번 하자, 우리. 빠샤. 빠샤. 이혼하면 안 돼요. 애썼어요.